시간이 막딱 떠오른다기보단 그냥 계속 보면서 저를 투영해서 계속 봤던 것 같아요. 내가 저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했었지를 돌이켜 봤는데 저는 그때 솔직하게 말도 못하고 계속 그냥 주변만 빙빙 맴돌고 막 이랬던 시절에 저 어린 시절 제가 있었다면 이 친구들은 너무나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 얘기하고 아,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생각해 보면은 그 청춘이라는 거는 순수함인 것 순수함. 같아요. 예를 들면 뭐 이제 성인이 되고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계속 미래를 걱정하게 되고 주식시장을 보게 되고 경제 막 이런 것들을 막 체크를 하게 되는데 미래를 항상 걱정을 하게 된다면 그 시절 청춘이었던 우리들은 그냥 친구들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고 뭐 내일 걱정이 사실 뭐 크게 없고 그냥 지금 있는 이 순간을 즐기는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청춘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순수함. 네, 좋습니다. 자, 또 질문 있으신 게.